이 하단 부분에 있는 고무 부분만 리필이 되면 이게 충분히 재사용이 가능한 건데. 와이퍼 저 고무 리필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일단 그 전에 와이퍼가 어떻게 진화했는지 진화 과정을 보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일단 와이퍼의 종류를 좀 알아보려고 그래.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일반 와이퍼 관절 구조로 생겨가지고, 이게 단점이 뭐냐면 이런 관절 사이사이에 갖고 이렇게 주행을 하다 보면 일반 곤충들이 가끔은 이런 데 끼인단 말이에요. 관절에 이물질이 걸려가지고 떨리는 현상을 일으키는 게 단점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반 와이퍼가 있고, 그 다음이 뭐냐면 그런 단점을 좀 보완시켜서 나온 게 이제 플랫 와이퍼. 이렇게 생긴 구조를 플랫 와이퍼라는데, 이게 주행 중에 이제 공기 저항형 구조로 만들어져서 고속 주행할 때 좀 안정적이다. 단점이 뭐냐면 이게 밀착 압력이 좀 일정하지 못해서 가끔 이렇게 들뜨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이제 단점이.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요즘 이제 대세 가장 많이 쓰이는 와이퍼 중에 하나, 이게 하이브리드 와이퍼인데, 일반 와이퍼 구조하고 똑같아. 하단 부분은 이렇게 똑같단 말이야. 그 일반 와이퍼 구조에다가 덮개를 씌우고 이렇게 관절을 만들어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바람 저항에도 강하고 이물질도 안 걸리고. 근데 단점이 뭐냐, 유일하게 단점이 있는데 가격이 좀 비싸다. 이게 가격이 카센터나 정비업체에 가서 두 개 교환을 해달라 그러면 보통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달란다고 하면 너무 비싸지, 부담도 가고. 근데 사실 이 위에 덮개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단지 이 하단 부분에 있는 고무 부분만 리필이 되면 이게 충분히 재사용이 가능한 건데, 다 버리기에는 좀 아깝지 않아. 그래서 오늘은 고무 부분, 이 부분 리필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고 경제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아보려고 그래. 일단 내 차의 와이퍼가 어느 회사의 제품인지 확인을 하고 생산업체와 동일한 리필 고무를 구입해야 해. 사실 이 리필 고무가 가격이 저렴하다고. 여기 내가 보면 이 거래명세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사이즈가 긴 것은 2800원, 사이즈가 작은 것은 2600원 이렇다고. 가격이 이제 2800원, 2600원 얼마? 두 개에서 한 5천원 꼴이니까. 5-6천원 꼴이면 이거를 리필을 해서 재사용이 가능한데, 굳이 2-3만원 들여서 이 전체를 다 교환을 할 필요 없다는 거지. 너무 아깝잖아.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이브리드 와이퍼 고무 리필 방법을 이제 알아볼 거야. 와이퍼를 분리를 해서 살펴보면 고무 부분이 우측하고 좌측을 살펴보면 끝부분이 끝부분이 고무가 약간 넓은 부분이 있고, 반대쪽 끝부분이 약간 작은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조금 넓은 부분에 고무 부분을 손으로 잡고 살짝 당기면 이렇게 빠지게 돼 있어. 쉽게 빠지지. 그럼 이제 골격만 남는다고. 이렇게 일단 이건 놔두고 넓은 부분 쪽을 잡고 한쪽으로 이렇게 제끼면 철사 구조의 몰드가 나온다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몰드가 튀어나온단 말이야. 그럼 요거를 이렇게 분리를 해내면 돼. 분리를 해내고, 요건 쓰던 거니까 버리고, 그 다음에 새로 구입한 고무 몰드를 갖다가 꺼내서 다시 조립을 할 때는 요 철사 부분에 홈이 있어. 홈이 아랫부분으로 향하게 하고 끝에다 끼워서 끼기도 쉬워. 요런 식으로 밀면서 한쪽을 끼워주고, 그리고 이제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똑같이 디귿자 홈이 아래로 향하게 해서 끼워주면 돼. 쉽지 뭐. 이렇게 밀면서 꾹꾹 눌러주면 홈에 가서 탁 들어가게 돼 있다고. 그러면 양쪽 면 철사가 안으로 끼워진 상태에서 몸통 부분을 보면 홈에다가 다시 끼울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렇게 홈에다 밀어 놓으면 쑥쑥 잘 들어가. 이렇게 잘 들어가지. 이렇게 바깥에까지 와서 이렇게 들어왔을 때 제일 처음에 끼웠던 부분, 그 부분을 안쪽으로 깊게 꾹 눌러주면 딸깍 하고 들어간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하게 리필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고무만 리필을 해서 제대로 된 와이퍼가 만들어졌단 말이야. 이대로 재사용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너무 번거롭지? 또 초보자들은 좀 번거롭긴 할 거야. 그래서 한 가지 더 꿀팁을 하나 줄게. 인터넷으로도 구입이 가능한 이런 제품들이 있어.
에코컷이라고 와이퍼 재생기라고 있어. 와이퍼 재생기. 이 재생기 쓰는 방법이 어떤 거냐, 말 그대로 요 고무 부분 날을 갖다가 한번 커팅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요걸로 해서 커팅하는 걸 좀 보여주려고 그래. 요걸 일단 커팅하기 전에 젖은 물티슈로 와이퍼 고무 부분을 깨끗이 일단 적셔서 닦아주면 돼. 와이퍼 재생기를 보면 우측에 1, 좌측에 2 라는 표시가 있어. 이게 두 번을 재생을 해서 쓸 수 있다는 표시기야. 어떻게 재생을 시키느냐, 일단 이게 처음 하는 거니까 1번 부분에 고무 부분을 이렇게 잡아야 되겠다. 1번 부분에 고무날을 끼워서 이렇게 당겨주면, 고르게 힘을 줘서 당겨주면 이렇게 고무날이 커팅이 돼서 나와. 이렇게 고무날이 한 번 더 잘라져서 나온단 말이야. 이 부분은 버리고 고무날 부분이 이제 재생이 된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고무날 부분을 쉽게 재생해서 쓰는 이런 커팅기도 있다는 거 참고로 좀 알아뒀으면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소개해 주는 거야.